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노무 상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야 노무법인의 안정은 노무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고향으로 가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운전 조심히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세신부께서 전하시는 노무 상식 여러분께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해결해 볼지 상담 사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얼마 전 졸업한 저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병원에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죠. 여보세요. 윤서희 씨 맞으시죠? 아, 네, 제가 윤서희인데요. 여기 다나병원인데요. 계약직 간호사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오실 때 간호복 꼭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기쁜 마음으로 예쁜 간호복을 준비했고요. 월요일 정시에 맞춰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간호사들과 제 간호복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저기요. 저희 간호복 따로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계약직은 따로 준비하는 거고 정규직만 제공받아요. 근데 아마 의복비를 따로 줄걸요? 하는 거 있죠? 기분 좋게 입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서 식대를 따로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계약직은 예외라고 하고 더 기분 나쁜 건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 명절 상여금도 정규직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계약직은 원래 이런 건가요? 이거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예,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네요. 맞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옷부터 이렇게 차별을 준다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가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하는 기준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네.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병원이나 이런 의료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은 사실 법적 개념이 아니고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단시간 근로자나 2년 이내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예. 여기에 비정규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죠. 네. 최근 비정규직 관련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예. 이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어떤 차별 차별적 대우가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사례처럼 네. 뭐 의복이라든지 뭐 식대 이런 부분에서 차별되는 게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차별적 처우라고 하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의료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예. 뭐 식대도 지원해주는데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함에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개정돼서 9월 23일부터 적용 되는 법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임금 그리고 정기 상여금 그리고 명절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그리고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보면은 상담 사례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별을 좀 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지금 사례도 보면 같은 지금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의복비, 식대 그리고 상여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네.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노동위원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법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차별적 대우긴 한데 합리적인 차별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렇죠. 같은 일을 하는데 기술이 예. 뛰어나다거나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숙련이 있는 사람에 대해 그래서 차별적 처우를 한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다 받아들일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숙력, 기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장기 근속한 사람, 명확한 이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비정규직의 차별 처우로 인해서 시정한 기업이나 회사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네, 최근에 노동부에서 5월부터 2개월 동안 이 집중 단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보면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교통비와 그리고 의료비를 의복비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여기 시정명령을 내려서 302명에게 1억 8,800만 원 지급해라 한 사건이 있고요. 네.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계약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또 지급을 했고 예,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계약직 직원에게만 출장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아의료원에서는 계약직 직원에게만 또 휴가비, 효도휴가비,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아서 이걸 다 시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데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도 더 많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차별적 처우에 내가 해당된다 싶으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또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근로자분들이 지금 잠에 걸진 보고 있으면 이곳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선은 직원이 5명 이상인지 그리고 본인이 단시간 기간제 근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이후부터 6개월 이내인지 그리고 본인과 동일한 그리고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예.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그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이런 걸 비교 분석해보고 여기에 해당한다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이제 5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6개월 이내여야 되며 이런 차별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을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차별을 받았다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게 되면 사업주는 그런 차별이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거를 입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차별 대우에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렇게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또 이 이행하라는 그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이 과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차별적 처우를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럴 때 또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상황에 있는데 본인이 이걸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노동부의 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이런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월 소득이 170만 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노무사 선임 비용을 내지 않고 정부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노무사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선노무사의 도움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이 차별적 처우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네, 최근에 노동부에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금융 그리고 보험 그리고 의료계통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이 사업장의 39%가 지금 비정규직 차별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건수는 총 그 98곳 사업장에서 129건의 차별 건수가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점검이 되지 않은 곳도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은 하나의 유기체인데 비정규직을 이렇게 차별하는 거는 일부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거죠. 한 곳이 병들면 전체가 건강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기업들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기업, 근로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안정훈 노무사님이 있어서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